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목회자인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도 므낫세와 같은 악한 왕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후손 가운데 동성연애자, 무당, 그리고 각종 게임이라든지 알코올과 마약에 중독되지 않는 사람이 나온다고 누가 보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재능이나 행실이 여러 면에서 아버지를 닮았을 경우를 일컫는 말입니다. 또 우리의 고사성어 가운데 보게 되면 부전자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성품이나 행동, 습관 등을 아들이 그대로 전해받는 모습을 일컫는 말이죠. 또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피는 못 속인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이 그 부모를 너무나 속 빼닮았을 경우를 일컫는 말이죠. 얼마 전에 뉴스에 화제가 됐던 모 재벌의 갑질 동영상을 보게 되면 어쩌면 어머니와 딸이 그렇게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키움 프로야구단에 이정후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5년 동안 골든글러브를 수상을 했고 2년 연속 타격왕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MVP를 거머쥐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정후 선수의 아버지가 누구죠? 레전드인 바로 바람의 아들로 유명한 이종범 선수의 아들입니다. 이정후 선수를 볼 때마다 야, 정말 피는 못 속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식은 그 부모를 닮게 돼 있습니다. DNA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자식은 그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죠. 그런데 부모를 전혀 닮지 않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외모는 닮았는데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면 내가 이런 자식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라고 말할 정도로 탄식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히스기야와 그 아들 므낫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사람이죠. 아버지 아하스를 이어서 25살에 왕이 되었는데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우상을 척결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히스기야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기도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무릎으로 승부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아수르가 침략에 들어왔을 때도 가장 먼저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자기 자신도 정말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들을 동원하사 아수리의 군사 18만 5천 명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자신의 낯을 벽으로 향하여 들고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15년이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는 정말 무릎으로 승부했던 사람입니다. 기도로 승부했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 대해서 매우 좋은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분열 왕국 시대에 42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왕들이 악하고 교만했지만 성경은 히스기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열왕기 18장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열왕기 18장 5절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히스기야는 정말로 개혁적인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사람이었고 기도로 승부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므낫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신앙을 따르지 않고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죠. 어떻게 선한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악한 왕이 나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악한 왕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이런 인신제사를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시는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무고한 자들, 죄 없는 자들을 학살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도 므낫세에 의해서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김정은이만큼 바로 잔인하고 악한 왕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자들, 뭐 점치는 자들, 사술하는 자들, 신접하는 자, 박수와 무당과 같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들을 신임하고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악한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3절인데요.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므낫세가 지은 죄 때문에 나라가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결국 쇠사슬로 결박을 당한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수치를 경험하게 되었고 자신의 죄로 인해서 나라마저도 멸망에 이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히스기야의 왕의 아들 므낫세는 악한 왕이 되었을까요? 물론 죄를 지은 므낫세 왕 자신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원인이 아버지인 히스기야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아버지 히스기야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의 그 치명적인 실수는 무엇일까요? 히스기야가 기도를 통해서 생명을 연장받고 난 다음에 바벨론의 사신들이 왕궁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왕궁의 금은 보화를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이런 충격적인 예언을 하셨습니다. 자, 열왕기하 20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왕궁의 모든 것, 지금까지 조상들이 쌓아두었던 그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더 충격적인 얘기는 왕의 몸에서 낳은 아들 중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히스기야의 몸에서 낳은 아들 중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궁의 신하가 될 것이라고 하는 굉장히 충격적인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충격적인 예언이 선포되었을 때에 히스기야는 과연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자, 19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오늘 가장 요절이 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여러분, 이런 충격적인 예언을 들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런 충격적인 예언을 듣고도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 모든 일들이 당대에 일어날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는 날입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시대만이라도 평화를 주신다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자신의 사는 날 동안 자신의 당대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자신이 사는 날 동안만을 생각했지 다음의 세대를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만 믿음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지 자기 자신이 낳은 다음의 세대, 그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의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를 포함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목회자들이 히스기야와 같은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고 주일학교가 사라져가고 있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미전도 종족이 되어가고 있고 우리 목사님 방금 기도하신 것처럼 이렇게 건학이념을 위하여 세워진 미션스쿨들이 자율성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교사도 제대로 세울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내가 목회하는 동안만 교회가 잘 되고 내가 목회하는 동안만 교회에 어려움이 없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고민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저를 포함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목회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목회자만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만 믿음을 지키고 내가 사는 날 동안만 평안한 가운데 목회하고 또 내가 사는 날 동안은 내 자식만 믿음을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세우는 일은 나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교회만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세우는 일은 시대적 소명인데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고 연합하여 함께 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목회자인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도 므낫세와 같은 악한 왕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후손 가운데 동성연애자, 무당, 그리고 각종 게임이라든지 알코올과 마약에 중독되지 않는 사람이 나온다고 누가 보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땅에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전심전력을 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구호를 외쳐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연대해서 함께 귀한 사역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잘못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정말 다시 한번 이 땅의 많은 목회자들에게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룩한 소명을 불러일으키고 이 땅의 교회들이 지금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올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바로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를 세워주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이 연합하고 교회들만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가 함께 연대해서 이 땅에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지금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